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 사회를 맡게 된 대동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 대중형 노동절을 기념하고 대회 세 가지 슬로건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또 그리고 안전은 권리라는 의식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또 마지막으로 나눔을 통해 희망찬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은 존중, 안전한 권리, 나눔은 희망. 2019년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님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뒤로 돌아서서, 네,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달님이 여러분들,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은 무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대요! 교례! 자, 이어서 본 대회 상임준비위원장이신 한국노동학교 대표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이분들 오늘 여기 오셨는데 국회에서 좀 잘 좀 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 국회 가시면은 아주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예로 협약 비준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속히 선비준 후 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혁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회갈등만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혁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사항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이 무엇인가. 경영자 총협회 성경식 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따사로운 5월의 햇살 아래 개최되는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 안전사고 없이 완주하시고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날에 개최되는 만큼 노동의 의미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협력에 건강한 노선문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각 정당 우리 다섯 개 당의 대표님들이 다 오셨어요. 한번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절, 세계 많은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마라톤 잘 하시면서 모두 다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봄날을
잘 누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그 근면하게 일을 잘 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노동절 아주 귀한 날 여러분들 이렇게 마라톤 대회로 모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노총과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이끌어오신 주역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경제를 살렸고 민생을 지켰던 바로 주역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 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동절 맞이해서 마라톤 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국가는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은 분배와 정의를 위해서 힘써 일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중도 화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11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 한국노총을 통합의 중요한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 정함이 무엇이더라 우리 저 당시 이런 분들을 우리 정치권에 함께 영입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는데 한국노총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화합, 중도통합의 노총의 길이 대한민국 번영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요?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아닙니까? 맞으시면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다섯 개 당이 싸우지만 말고 잘하라고 당부를 하셨으니 ILO 핵심 협약 비준이라는 이 노동계 수건을 위해 정당들이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라톤 하시면서 외치게 된 노동 존중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권리, 협상할 권리, 파업할 권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독점, 독선, 독주의 대결적 양당제를 넘어서 합의, 타협, 양보의 합의 민주주의 다당제가 실현될 때 여러분의 꿈이요 노동 존중의 세상의 전제인 ILO 핵심 협약 비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법 앞에 만 명만 아니라 만인이 편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 열차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사회, 여성과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교사,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회, ILO 핵심 협약이 온전히 비준될 수 있는 사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서 정의당은 한국노총과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2019년 노동절 마라톤대회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캠페인을 같이 해주시고 안전은 권리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후원해주신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입니다. 오늘 제 129주년 노동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노동 선배로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종근 전 위원장님, 송수일 전 위원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우리 위원님들 소개 올립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해식 대변인님, 한정혜 의원님, 이용덕 전 위원장님, 어기구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우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광원 의원님, 자유한국당 우리 의원님들 소개 올립니다. 이현승 당대표님, 장석춘 전 위원장님, 문진국 전 위원장님, 이미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소개 올렸는데요. 소개 올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 세 가지 슬로건으로 우리 의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김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경영자 측을 대표하는 선경식 회장님, 정부를 대표하는 이재갑 장관님, 그리고 미리 준비한 스트레스볼로 만든 안전모와 밴을 가지고 무대 앞으로 세 분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눔을 통해 희망찬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 보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제가 보를 선창할 테니 함께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은 한민 여러분의 존중, 크게 외쳐주십시오. 노동은 안전은 끝으로 나눔은 희망입니다. 제가 나눔은 하면 희망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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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자, 대표자분들은 앞에 상자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상자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놓으십시오.
2019년 5월 1일 제129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이한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안전은 권리라는 인식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나눔을 통해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같이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같이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을 주신 모든 내민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민 여러분도 무대 오른편으로 내려가셔서 출발지로 서서히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뒤로 돌아서시면 하프 노란색 플라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중간에는 10km, 제일 왼쪽은 5km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달미 여러분들, 일반형 달미 여러분들. 자, 하프 손 들어주시고, 하프 쪽으로 이동! 손 들어주세요. 10km는 중간 센터. 오른쪽 위치.